책에서 이제 50대가 되고 보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써주셨어요. 네네네.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정말 학원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학원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학원에서 이렇게 오후에 길거리를 나왔는데 네.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낯선 세계 같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보니까 나와서 여행하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저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오면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아는 사람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고 사람들도 많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개구리가 우물한에서 뛰쳐나와서 세상을 막 구경하듯이 그런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PD님도 앞으로 이제 겪으시면서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50이라는 나이가 주는 그런 여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여유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좀 50이 딱 되면 뭔가 네.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느껴지면서 아 인생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뭐 그렇게 내가 뭐 안달복달하고 그럴까 이제 약간 좀 어른이 된 느낌요. 정말 어른이 된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여유도 생기고 뭐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거 있죠? 근자감 같은 거? 네. 네, 그런 것도 생기고 이제 나 50대야 하는 어떤 그런 배짱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도 더 이제 여유롭다 보니까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50 이후로는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네네네.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좀 30대, 40대는 어떻게 보면 자녀가 자라고 그렇죠. 있으니까 자녀 뒷바라지를 그렇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50대 되면서 이제 아이들도 20대가 되고 하면서 네네네. 각자 삶이 바쁘고 네. 내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나를 우선순위 올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네. 계속 이제 30, 40대는 살다 네. 보면은 이제 네. 뭐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뭐 누가 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 내에서도 자꾸 이제 다른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네. 또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50대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인생 일막이 끝나고 뭐 그 일막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인생 일막이 한 50대 전까지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50대의 이막을 살 때에는 일단은 나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저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네. 그게 어떤 게 중요한가를 잘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물론 중요한 게 소중한 사람들도 많고 중요한 게 많지만 네. 이제 조금 정확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살면서 되게 이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을 탓하게 되는 피해의식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매우 후회스러운 삶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제 삶을 후회스럽게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그 전까지 못했다 그러면은 50대부터는 네. 일단 나를 우선순위에 두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게 그동안 못 떴으니까 50대라도 둬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약간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면은 10대, 20대, 30대도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제 모든 여건이 그렇게 안 되겠죠. 여건이 된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다면 천재죠, 천재. 그렇지 않을까요? 네. 후발 천재. 후천적 천재. 그러니까. 네. 그 이제 50대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하셨어요. 네네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보통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30대 전후로 30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50대까지 20년을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세대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 세대 때는 이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운 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20년이라고 봐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교육을 받거나 네.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50세부터 70세까지는 다시 이제 인생 이막인데 인생 이막을 준비하기에 이
이 50대는 조금 쉬어가면서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나갈지에 대한 어떤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30, 40대하고 50대가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떠세요?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아, 그래도 젊은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입장의 차이에요. 네. 50대가 안 되신 분과 네. 50대인 저와의 이제 차이긴 한데, 네. 제가 볼 때에는, 50대에는 약간 이제 30, 40대에 비하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체력이 떨어지긴 해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과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나이 제한에서 걸리는 거 있죠. 두 가지를 빼면은 저는 50대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삶의 구력도 있고 네. 눈치도 빠삭하고 살면서 이제 쌓아왔던 어떤 삶의 지혜,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깨달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네. 50대가 가장 나의 그 머리가 좋은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발달된 때라고 네, 그런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50대가 지금 이제 50대 되면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처럼 이제 50대는 이제 시작이야, 시작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전처럼 이제 마무리하는 모드로 간다 그러면은 인생을 반은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그 인생 2막을 갖다가 준비하는 시기가 50대다. 그래서 저는 이게 50대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이제 쉼표를 찍고 또 다른 삶을 살아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더 힘차게 네. 살아야죠. 나를 우선순위에 둔 삶. 그렇죠. 아, 그 이제 그 외로움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네네. 이게 보통 이제 좀 젊은 세대에게 외로움이라는 이성 간의 관계에서 아, 나는 뭐 여자친구가 없어, 남자친구가 없어 이러면서 나 외로워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50대의 외로움은 좀 다른 의미인가요? 아,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30, 40대의 외로움이라는 건 약간 상대적인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50대는 인간 본연에서 오는 본질적인 외로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외로운 시간은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고 가면 갈수록 느껴져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지만 이제 타인의 생각과 말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저기 뭐지? 생각나는데 네. 저는 되게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근데 어느 정도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었냐면 네. 가을이 오면은 벌써 이제 추석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벌써 다운이 돼요. 우울한 가을 겨울이 된다는 생각에. 네. 그래서 항상 가을 겨울은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일을 그만두고 요거를 좀 생각을 좀 바꿔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묘책을 써낸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차피 추운 겨울에 날라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갖고 옷값이 많이 드니 네. 그 옷값을 옷을 사느니 나는 동남아 가서 따뜻하게 연수를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겨울에 필리핀에 마닐라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갈 때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따뜻한 나라에서 어학 연수를 가면은 도미토리 같은 데에서 이제 어학원수원 아이들과 저 또 아이들을 잘 하니까 아이들과 재미있게 영어 공부도 하고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물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보내고 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저의 그 외로웠던 그 상황이 네. 뭐 해외에서 한 달 살기라든가 또 이 나이에 어학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쓴 이유도 어떻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책을 쓴 이유 하나 중에도 제가 외로웠기 때문에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늘상 있어 줄 것도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좀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책을 쓰면 또 뭐 많은 사람들과 또 소통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그 나의 외로움을 책을 쓰게까지 만든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되었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본연의 외로움의 시간은 어떻게 버티면 좋을까요?
본연의 외로움의 시간은 그냥 버텨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죠. 네. 본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저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혼자 뭐든 해보는 거예요. 혼자 여행을 가보든지, 혼자 네. 밥을 먹으러 가보든지, 혼자 뭐 영화를 보러 가든지 네. 혼자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울 보기 전에 제가 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혼자 여행을 가보고 혼자 밥을 먹고 뭐 혼자 뭘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게 혼자 여행이거든요. 물론 많이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네.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나를 알게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시간들이 되어주고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충만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제 쉼표를 찍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셔 나가는 입장인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쉼표 이후로 책도 출간하시고 네. 작가로서 활동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삶이 만약에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뭘 해보고 싶으세요? 딱 하루밖에 안 남은 거죠? 네네. 저는 PD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하루밖에 안 남았으면? 저요? 저는 누워서 책 읽기.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딱 하루밖에 안 남았으면 네. 저는 이제 그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남은 중에 몇 시간을 같이 써도 아깝지 않을 만한 소중한 사람과 최고의 만찬을 즐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로 고급진 테이블 세팅을 하고 가장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혼자 욕실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나와서 네. 이제 티 한 잔을 마시면서 네.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을 것 같아요. 제가 쓴 책. 아니면 네. 뭐 마음 편해지게 하는 그런 책도 네. 좋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다는 거는 피디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거든요. 그래, 네네네. 네. 저도 책을 읽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 나 그래도 잘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자야지 하고 가장 좋은 이불을 덮고 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time to say goodbye 하고 네. 이제 자고 일어날 것 같아요. 자고 이제 그 다음 몰라요. 아 근데 네. 참 그 작가님 답변 들으면 든 네. 생각이 네. 사실 이거 그냥 내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그거를 그쵸 그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야 세상에 하루밖에 안 남아서 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름답게 기억할 회상할 나의 추억거리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시간을 마지막까지 함께 써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최소한 이거 두 가지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인생에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네네네. 그때 필요한 것들 작가님 네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같이 만찬을 즐길 네.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렇죠. 게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역산을 좀 해본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렇죠. 이제 그 회상할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네. 거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네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제가 이제 뭐 아직은 좀 멀긴 했지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네. 보통 요즘 이제 환갑잔치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환갑잔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은 내가 내 환갑잔치에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만 나는 만나겠다. 그래서 허투루투루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어떤 나만의 결심. 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필요한 거는 뭐 명품 가방이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쵸. 가장 좋은 이불, 뭐 이쁜 그릇. 아, 그러네, 진짜. 네.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 소중한 사람도 필요하고 또 기억해야 될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있어야 되고 정말 살면서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필요한 물건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거꾸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그 여기서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가족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작가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 소중한 사람의 의미랄까? 아, 네. 소중한 사람 딱 한 사람만 필요할 것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네. 처음에는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누군지 모른다 이런 이제 남편이 아닐 수 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네.
끝까지 잘해야 된다. 가봐야 안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어,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래야 초대될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 이제 은퇴 후 이제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어,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퇴직 후에 뭐 해야 되나 이 고민 엄청 하시거든요. 저 은퇴 후 내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으면 그거를 꼭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평상시에 했던 것과 좀 반대되는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집에 있는 걸 좋아했다 그러면 밖에 나가 보시고, 네. 뭐 좀 정적인 운동을 좋아했다 그러면 좀 동적인 운동을 좋아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바다를 좋아했다 그러면 이번엔 산을 좋아해보고, 네. 이렇게 좀 약간 다양하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이제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혼자 여행을 가보시라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여행을 갔다 오면은 본인은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네. 누가 갔다 오면 되게 뿌듯하고, 혼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럼 그 자신감이 생기면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뭘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할 건 많고 또 찾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뭐 새롭고 좀 낯선 것, 이런 것들을 접하시면 훨씬 더 좀 즐겁고 재미난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럼 이 혼자 여행은, 이게 국내나 해외 뭐 상관없나요? 어때요? 상관없어요. 네네. 뭐 해외 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혼자 자유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패키지 여행도 상관이 없고요. 거기 가서도 어차피 혼자 걸어 다니고 밥 먹을 때 같이 다니긴 하지만 어차피 혼자 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게 가도 상관이 없고, 네. 저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우리나라를 4박 5일 동안 돈 적이 있어요. 혼자. 네. 그것도 되게 큰 자신감으로 오더라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50대 이제 나답게 산다라는 책은 대한민국의 매우 평범한 중년의 아줌마가 정말 쓴 거거든요. 그 뭐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 삶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뭐 저의 이제 독특한 관점이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을 이제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책을 쓴 계기가, 네. 저희 인생 후배들, 동료 후배들뿐만 아니라 인생 후배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했듯이, 이 책이 뭐 50대뿐만 아니라 30, 40대로 살아가는 많은 그 인생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누구나 읽어봤으면 싶고요. 저는 소소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0대 이제 나답게 산다의 저자 장희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